자, 예,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책 84쪽이고요. 아까 썼다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에 줬습니다만 여기 또 다시 쓰시죠. 그러니까 네모 3번 도중관리계 결정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관청형 국가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도지사 아래 시장과 군수,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요?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국가 네 가지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모 3번요. 그러니까 굵은 1번, 양과 1번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표시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니까, 보면, 그니까, 도중관리기관,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구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시, 특별자치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는 해당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사선 거구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다음, 도중관리기관은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박스 1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표시요. 지구단위,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인데, 거기다가 깔, 그 앞에다가요, 깔끔 쓰시고요. 그러니까 요걸까지 쓰시죠. 그러니까 단지, 짝대기, 도면. 그래서 깔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거니까 훨씬 동네가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아니면 또 만들어진 도시를 지시가지를 또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시장군수도 하면 좋은 거죠. 조그만 시, 그다음에 군수도 하면 좋다. 시장군수는 요거는 결정할 수 있다. 양궐 2번 예외과 국토부 장관이고요. 국토부 장관 표시요. 다음 도중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4. 도중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박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중관리계획. 그러니까 1번 옆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세우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가장 낫겠죠. 그러니까 2번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3번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표시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있습니다. 2, 3, 4 묶으시고 2, 3, 4는 다 구역이네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두 장 넘어가세요. 프린트물의 7쪽.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7쪽, 그러니까 1-9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 용도구역이 있는데 1-9, 그니까 용도구역 표 위에다가요. 그니까 개발 제한 쓰시고요. 그니까 개발 제한. 용도구역은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결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라고요. 용도구역. 엄청 규제가 센 겁니다. 규제가 센 건데. 그래서 일반적인 이 시도사 대도시장만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는 경우도 많아요. 용도구역.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도시.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거꾸로 읽으면 뭐고요? 시도인 거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니까 대도시장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제한 구역은 국가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이요. 시가와 조정 구역은 누가 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러니까 우럭구역, 그러니까 우럭, 광어 우럭역, 우럭장관, 수산부 장관이 하면 되죠. 그래서 국가가 한다는 것도 있고, 용도구역은 규제가 세니까 국가가 직접 관리 들어간다. 지정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국가가 아닌 게 특별하다고요. 그러니까 도시, 거꾸로 읽으면 뭐고요? 도시, 시도, 도시, 시도, 시도, 도시, 시시인 거죠. 도시, 시도, 시도, 도시, 시시. 도시, 시도, 시도, 도시, 시시입니다. 이다 도시는 어디 계신데요? 어디 있대요? 그러면 이런 시시한 곳을 보았나? 도시, 시도, 시시인 거죠. 도시, 시도, 시시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수리만 되시면 되고요. 도시시 도시시인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나머지 용도구역은 국가가 결정한다는 거죠. 책 84쪽 아세요? 책 84쪽에 그래서 1번 박스에 1번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국가 결정해야 되고 2, 3, 4 용도구역 3가지 도시시도 시시 뺀 것들은 국가 결정한다고요. 그 다음 쪽 와서 85쪽에 파란 2번 도중관리계 결정 절차 7번 보시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결정했으면 발표하고 지용되면 자세한 지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괄 1번 X 하시고 양괄 2번 제목에 협의 표시요. 협의. 그러니까 관측끼리 얘기한다. 방괄 1번 수도사는 도중관리 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되며 국토부 장관은 도중관리 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사성 극구요. 이용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표시요.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한다. 고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관청끼리 얘기하는데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죠. 문서 보내면 상대 기관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서 문서 처리 며칠이요? 30일. 여기에서만 관청 내 문서 처리 30일이에요. 협의 날짜는 별별 날짜가 많아요.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30일, 60일 이런 동그라미들. 아무튼 날짜가 이거 말할 수 없이 많은 거고요. 그냥 아무튼 여기에서만 30일입니다. 여기서는 30일이고 방괄 2번 X 하시고요. 그리고 양괄 3번 협의 거치고 뭐 거쳐서요? 심의 표시요. 심의 거쳐서 하는 거죠. 방괄 1번 국토부 장관은 도중관리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도사가 도중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방괄 2번 공동심의 그러니까 시도사가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위에다가 건축도면 쓰시고요. 건축도면. 아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계속 얘기 드렸죠. 건축도면. 지구단위계획. 괄호 넘어와서 이나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 표시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표시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 표시요.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상 용역용 입지기계정 있는데 그중에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계획, 건축도면이라고요. 따라서 건축법에 걸리는 거죠. 따로따로 회의하지 말고 합동회의를 하라고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합동회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괄호 4, 양괄호 5 묶으시고요. 양괄호 4, 5 묶어서 국토부 장관 수도사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그렇죠?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전부 일부에 대해서 협의심의를 생략, 그렇죠? 생략할 수 있고 양괄호 번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할 때 협의심의 규정을 주장한다.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 그렇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 그렇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미한 변경 때는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권 고시할람 국토부 장관 수도사는 도중관리계획을 결정 표시요.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 표시요. 고시하고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줘서 일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줘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면 그러니까 이랬으면 상대한테 보고를 해야죠. 국민한테 보고하는 건 당연합니다. 고시, 공고, 발표, 광고 다 똑같은 얘기죠. 발표하는 건 당연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관계서를 관계특별상황이상 특특시장구석에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 표시요.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아예하며 특별상황이상 특특은 관계서를 일반이 열람 표시요.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아예한다. 그 셋째 줄 일반이 열람 앞에 왼쪽에다가요. 무기한 열람 쓰시고요. 그러니까 무기한 열람 이건 세상 그러니까 재산권 동그라미 쓰시고요. 도중관리계획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죠. 그래서 내 땅에 무슨 용도지역이 정해졌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왔다. 도로가 정해졌다. 그러면 가서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설마 날짜를 정해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내 땅에 도로 낸다면서요. 내 땅 중에 어디까지 도로 먹겠어요. 아, 관청에서 늦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기한 열람인 거고. 뒷내용은 관계없고요. 뭐 절차는 이제 질판에 다 있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8쪽에 그러니까 네모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요령 88쪽이요. 네모 4번 붉은 1번 효력 발생 양괄 1번
유럽 발생 시기 도중관리계 결정의 흐름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도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도중관리계 결정 고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관청 지도가 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지도로 그러니까 종이지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할 때 뭐 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동, 그러니까 명일동, 백번지 그러니까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밖에 발표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99번지 땅 주인 내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100번지 쪽으로 도로가 난대요. 어디요? 100번지가 있습니다. 99번지가 있고 101번지가 있다고요. 100번지 쪽으로 도로가 난대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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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 갖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내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있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지도가 나와야 아, 내 땅 요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도라고요. 그 지도 아까 프린트물에서 계속 보셨던 그 지도가 있는 거고 지도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그런데 밤 12시 다음날 0시가 아니라 언제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니까 기본 보시죠. 그러니까 5월 2일이 있고 5월 3일이 있습니다. 5월 2일 10시에 발표가 됐다고 치자고요.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10시가 발표됐으면 발표한 때요? 고시한 때가 아니라고요. 10시요. 10시, 그러니까 2분요. 10시 2분 5초요. 언젠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5월 2일 새벽 0시요. 밤 12시요. 5월 2일부터 고시한 날부터 5월 2일 0시부터인 거죠. 0시로 소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벽 0시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 그 위에다가 새벽 0시 쓰시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0시간 앞으로 효력이 그러니까 소급한다 하더라도 피해보는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네, 여기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밤 12시 다음날 0시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양과리번 경과 조치. 그러니까 보시죠.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뭔가를 결정했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허가받아서 진행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죠. 이미 허가받아서 쭉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그냥 개인권 하고 있고 관청에서 그 동네에다 뭔 계획을 세운 거라고요. 이 사람은 허가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 뭐 주장이 없다고요. 그 사람 아무 잘못 없고 계속 하는 거죠. 양과 1번 경과조치 동그라미 1번 도중관리계 결정 당시 표시요.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표시요. 착수 안자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해당 도중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표시요.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공사를 계속 표시요.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가와 표시요. 시가와 주정구역 표시요.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표시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진행에 관한 도중관리계 결정 당시, 표시요. 결정 당시, 그러니까 이미 사업도는공사의 착수, 표시요. 착수 안자는, 그러니까 사선 그 구역, 해당 사업도는공사를 계속, 표시요.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선 그 구역, 시가오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진행에 관한 도중관리계 결정 고실부터 3월 이내, 표시요. 3월 이내 사업공사 내용을 관할 관청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동그라미 1번 착수한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수한자는 계속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착수한자는 둘째 줄 계속할 수 있다. 착수한자는 계속할 수 있다고요. 착수한자는 계속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인 도중관리계의 경우에는 셋째 줄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규제가 센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슬퍼요. 이거 진행하는데 지금 2년, 3년 걸리는 거죠. 기초조사 때 거기 어느 정도 허가가 있는지 등등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 2년, 3년 그 사이에 뭐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500원, 지네들이 500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신고하라고 돼 있죠. 3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아무튼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와서요. 파란 2번 지형 도면. 양구 1번은 뭐 사람은 초점이 아니고 작성권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색시장 우수는 도중관리계의 결정이 우수되면 그러니까 길게 비추래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표시요. 두째 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 긴 내용을 네 글자 뭐라고 할 거고요. 지형도면이라고 하겠죠. 그걸 작성해야 된다. 양거리 번 도지사 승인 본문 시장 표시요. 시장 인하군수 표시요. 인하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양거리 3번 지형도면도 고시 발표를 해야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파란 3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양궐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관청은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서정을 요청하는 바에 따라 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표시요,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10년이면 방상이 변하니까 5년마다 검토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X, 양궐이 2번 X, 양궐이 3번 X. 그러니까 파란 4번은 전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도중관리계 결정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 국공유지 표시요. 국공유지로 도시군계 시설사업 표시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중관리계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표시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공유지 처분 제한 위반한 행위는 무효 표시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시설사업 위에다가 공익사업 쓰시고요. 공익사업이라고요. 첫째 줄에 국공유지, 국유지, 국가땅, 공유지, 지방땅, 공적인 땅이죠. 공적인 땅인데 공익사업이 필요한 땅은 공익사업 하는데 써야지 딴 데 내다 팔지 말라고요. 내다 팔아봤자 소용없다.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93쪽 내용은 이제 용도 지역에서 보실 거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94쪽 보시죠. 94쪽에 예제.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그러니까 틀린 X예요. 뭐 숫자 없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X, 다음 X,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가 되는 거죠. 날의 X, 다음 X. 여기에는 나르다움이 붙으면 틀리고 저 뒤에 가서는 이제 나르다움이 붙어야 되는 게 많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도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1번 틀렸죠? 됐습니다. 몇 초요? 5초짜리 문제라고요. 5초면 됐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5초죠. 뭐 시간 탱탱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계속 뭐 동그라미 1번도 모르는데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가서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만 찾고 계시면 됩니다. 뭐, 그 기본적인 게 양이 많은 거죠. 양이 많은 거고. 그, 됐습니다. 용도 지역 내용은 별도의 내용이니까, 끊어서 보도록 하시죠. 뭐, 시간이,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의 이쪽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2쪽에 1-3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3이요. 그러니까 국민생활권익이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161개 각각 특광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1년에 1,000건, 5,000건 도중관리계획도 있고 20년짜리 꿈, 기본계획도 있습니다. 특별하면 둘 이상 묶어서 계획 세울 필요가 있다고요. 둘 이상 묶으면 그게 광역이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뭐고요? 여섯 글자 뭐고요? 권수순권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순권국도만 소리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권수가 문제 풀 때 권수순권국도를 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권수승권 그러니까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순권국도 문제에서 권수순권국도라고요. 권수순권국도에서 국이 쓰일 자리가 있고 도가 쓰일 자리가 있죠. 상중하여 그러니까 용인시 대한민국 경기도예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예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인 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거 쓰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면 그러니까 국토교육법에서는 이 동네 하면 복잡해져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뭐라고요?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니까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용인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 중, 하 이것까지 쓰려면 복잡하지만 아무튼 익숙하지 않은 부분 쓰시고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리상의 시도면 그러니까 또 이건 이것도 아시는 거죠. 뭐 이건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두리상의 중급이면 어디서 하고요? 상급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상의 하급이면 어디서 정하고요? 중급에서 정하고요. 상중하, 상중하. 두리상의 중급이면 상급에서, 두리상 하급이면 중급에서 한다고요. 따라서 권수승권국도 쓰면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로 할 수도 있는데 익숙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급, 상급인 건 아시니까 두리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국토부 그러니까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해서 누구한테 올리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올려서 도장 받고 내려오는 거죠. 도입니다. 도가 중급이죠. 두리상의 하급 시군에서 시군에 걸렸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시장구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도지사 승인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죠. 권수승권국도인 거고요. 권수승권국도 이제 줄로 나눌 거 없이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문제에서 좀 글씨를 처음에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 글씨를 좀 크게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 그러니까 문제지 아주 크게 나옵니다. 권수승권국도라고요. 권수승권국도이니까 상중하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두리상의 시도면 그러니까 누가 하고요? 그러니까 두리상의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중하 중이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그러니까 두리상의 시군이면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달라요.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다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건 아니고요.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구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 주장을 승인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차요. 뭐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저것 하는데 뭐 하나요?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두 글자 공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청회인 거죠. 다 됐습니다. 빠진 거 없죠. 다 됐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죠.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특광은 스스로 확장하고 그러니까 시장구수는 지 윗사람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고요. 다고 저 산삼키는 아저씨 누구요? 산만이요? 신만이요? 신만이야. 신만이야.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됐죠? 다 됐습니다. 끝났죠? 공청회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뭐 이번 갖고는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도시군이니까, 관청,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있으면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장 군수,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라고요. 시댁이 결정하는 거고,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용도구역 세 가지는 국가 결정하고, 지지, 깔끔하게 하자는 지지. 깔끔하지 않은 게 이미 지지라고요. 는 시장구수가 결정한다. 뭐 절차, 뭐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있고 입안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뭐 요 표면 거의 다 돼요. 뭐 그리고 이제 검토가 있었죠. 자,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95쪽 이하 용도 지역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